이게 우리 민우 형 씨가 네. 현재 그 결혼 8년 차인데. 8년 차. 와, 진짜 빨리 하셨네요. 상당한 이제 사랑꾼이라고 제가 들었는데. 그래요, 그래요. 지금의 아내분이 태어나 처음으로 고백한 여자분이에요. 아, 뭐. 와.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. 제가 여성분들에게 숙기가 되게 없었어요. 그래서, 아, 제가 너무 좋아해도 고백을 못해가지고. 사귀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그랬구나. 그랬는데 쌤 씨가 처음에 고백을 먼저 했어요. 쌤 씨가 먼저 했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 말 취소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사실 내가 여자한테 먼저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고백을 이렇게.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. 아니야, 못해요. 되게 멋있었는데. 아니 왜냐면. 어떻게 고백하지를 계속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이 기회를 세미 씨한테 먼저 그 또 뺏긴 거에 대한 되게 조금 아쉬움도 있고 되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 말 취소해주라. 내가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. 근데 프로포즈를 아내분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이제 프로포즈도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. 근데 아내는 이 남자가 프로포즈를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현재 공연하고 있는 배우랑 그 친구들을 다 이제 제가 작전을 짜서 그 공연에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셨구나. 네. 그러니까 거기 객석에 한 200분 정도 계시는데 장미꽃을 한 송이씩 다 준비를 해서 몰래 제가 입장할 때 밖에서 그 한 송이씩 다 나눠드리고 공연을 보다가 공연 중간에 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고 이제 나가서 객상에서 이제 제가 등장을 해서 편지를 읽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제 편지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.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를 읽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눈매를 프로포즈를 제가 진짜 야 고도자와 상당히 로맨티스트네요. 네. 그죠? 아니 민우 형 씨가 그 통장 잔고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셨어요? 이게 이제 그 저도 사실 연애를 이제 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. 왜냐면은 제가 세미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데뷔를 이제 2002년 때 하고 10년 정도로 무명 생활을 할 때여서 열심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 한 빠르면 2년, 한 3년 정도 후에 내가 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되게 성격이 시원시원하시거든요. 2년, 3년? 오빠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배우 생활을 했지? 그래서 10년 정도 했다 그랬더니 뭐 2년, 3년 후에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?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안 되면은 결혼 안 할 거야?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멋있다.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. 멋있어. 네. 할 말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든 해야지. 그랬더니 그냥 같이 하자. 같이 하자. 진짜 멋있어요. 나와야 된다고 봐요. 지금의 순간 바로 여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랑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결혼했어. 그분은 놓치면 안 되죠. 네 글자가 같이 하자 멋있다. 멋있다. 진짜 멋있는 말이네요. 자, 그 국민 씨도 아름 씨 이벤트에 좀 감동받아 눈물을 좀 흘리셨어요. 눈물 파티네. 오빠 생일날 제가 10가지 음식을 다 손수 차린 다음에 얼마 있는데? 한 다음에 TV를 딱 켜면 제 친구들의 영상 편들이 딱 놓여 있고. 그다음 제가 스케치북을 뽑다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생일 이벤트라고. 네. 아 여기 서로 감동을 너무 많이 주는구나. 감수는 너무 예민한 사람이야. 두 분이 좀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심리 치료는 아니에요.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남의 연애에 너무 예민해. 그럴 수 있어. 너무 예민해, 나 다른 사람 얘기해. 선생님께서?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네. 아,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야?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? 즐겁네요. 뭐, 즐거우시다니까 저도 좋네요. 예. 서로 이벤트 해준 적 있어요? 제가 생일 때 너무 바빴어요. 생활하시고 운동하시니까. 제가 1시인가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. 근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는데.
상하 씨가 미리 와서 그 풍선 이렇게 해피 바스데이 풍선 해주시고 케이크를 딱 책상에 놓고 먼저 집에 갔더라고요. 네. 새벽에 또 운동 가셔야 되니까. 그 바쁜 와중에 왔다 가셨더라고요. 저 전화했어요. 저 이벤트 보자마자 전화했어요. 네, 전화했죠. 야, 저 너무 고맙다고 하고. 모자에 꽃보다 야수. 이름이 야수. 근데 윤태진 씨는 진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셔서 운동 선수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약간 좀 그런 대신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이게 약간 아름답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성상 그, 네, 뭐 훈련이나 아니면은 혹은 경기장에서 만날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냥 눈에 띄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대시는 아니지만 그냥 관심의 표현? 없지는 않았는데.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선수들도 좀 그러시고 네. 우리 그 연예계 쪽에서도 몇 분이 이렇게 조금 그 관심을 표현한 걸로. 근데 이거는 뭐 기정 사실이니까 그냥 연락이 왔었죠? 네? 아, 네, 몇 분 그냥 호감을 표시했어요. 약간 그 DM 같이 오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DM으로? DM으로 몇 분 오셨는데. 누가요? 네? 두 분은 다 이렇게 실명을 올려주셨어요. 네, 오늘 삼미자 선배님, 예, 조영 감독님, 조영 감독님, 예. 게스트 다 얘기했어요. 아니, 실명까지는, 네. 긴장을 하셨어요? 근데 제가 네. 약간 몸을 사리는 성격이에요. 무섭다고. 네, 혹시나 좀 막. 네, 그렇죠, 혹시나 또. 소문이 막 와전돼서 내가 맞지, 생각했던 맞아. 것보다 그럴까봐 또 역시나 막 철벽을 쳤었어요. 근데 지금 솔직히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. 그분은 그냥 친구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. 아, 혹시나. 네.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했나? 네, 제가 너무 사귀자고 하는 거 아니야? 약간 아, 이렇게 착각을 한 거 아닌가. 그러면 그 왔던 거 다 거절했어요? 실명도 연락을 안 했어요. 지난번 보면 또 저번부터 잘하신 걸 수도 있어요. 아, 그럼요. 네, 아니, 그.